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단축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돈 얘기만 하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고 또 전해드리는 저도 답답합니다. 벌써 돈 얘기가 오고 간 지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 달 보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얘기, 같은 주제, 같은 뉴스, 반복된 영상, 반복된 뉴스를 보고 나면 한숨만 나오기 일쑤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가라고 또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CNBC와 CNN에서 발표가 된 뉴스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대통령 선거, 전체적으로 선거가 11월 3일에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또 각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날카롭고 정치 일정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에 나오는 모든 뉴스거리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는 더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사실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들 입장에서는 11월 3일 이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그들도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에 돌입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따라서 CNBC와 어제 CNN에서 발표된 내용으로서는 중도파, 민주당과 공화당 입장에서 의원들 중에서 우리는 니네들처럼 강하게 우리의 노선과 우리의 당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중간자 입장이야. 이런 사람들이 25명, 공화당의 25명, 민주당의 25명이 모여서 나름대로 초당 합의를 갖춘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11월 3일 정치 선거 이전에 우리가 합의를 빨리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대표 당의에서 굉장히 말들만 많은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초당으로 잡힌 내용이 첫 번째로는 $1,200, 우리가 항상 고대하고 기대하는 2차 지원금에 대한 1인당 $1,200, 부부 합산 $2,400, 가족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500씩 포함은 $3,400에 대한 기대치 $1,200를 주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현재의 실업급여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 현재의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당 $450를 8주 동안을 주도록 하자. 그리고 8주가 지난 이후에는 6주 동안에는 $600를 주자라는 내용의 두 번째 방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PPP론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주당 $450의 8주, 600달러에 그렇게 되면 13주가 됩니다. 따라서 집행이 돼서 결과가 혹시 이 내용으로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그렇게 되면 3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금년 말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PPP론에 있어서는 2,900억 달러를 측정을 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또한 각 주와 로컬 정부에 5,000억 달러를 지원을 하자. 그리고 학교와 차일드케어 쪽에 1,450억 달러를 지원을 하자. 마지막으로 연방 우체국에는 150억 달러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또한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의 2조억 달러, 공화당의 1조억 달러에서 합의를 못 보고 있는 부분, 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양보를 했다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 토탈 금액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내놓은 방안은 전체적인 예산안은 민주당의 예산을 따르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화당의 구체안을 따르자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자, 이러한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한테 지탄과 비판과 비방을 듣기 않기 위해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9월달 안으로 합의를 보자라는 쪽에서 제시를 하는 초당 의원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내용 들어보시고 세 가지의 방안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죠. 저 또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도파 의원들이 내놓은 25명의 플러스 전체 토탈 50명이 내놓은 이 방안, 꼭 이 내용이 집행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다고 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